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김찬희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님을 모시고 현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김찬입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7년, 18년부터 참 정말 열심히 싸워왔는데요. 좀 2020년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 이후에 좀 이렇게 굉장히 침체돼 있다가 올해 초 1월 2일 날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기자회견하는 가운데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죠. 사실 뭐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그래서 갑자기 선거제도 개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갈래를 우리가 계통 파악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15분에 다 하긴 어렵지만 제가 기본적인 발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필요성과 과제 중심으로만 15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어 얘기부터 좀 하려는데요. 대의민주주의가 영어로 Representative Democracy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파란색 Representative가 영어로는 대표의 뜻도 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것은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한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대표를 뽑는 절차가 불공정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를 뽑는 절차의 공정성,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공정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사실 정치학에서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추첨제 민주주의, 이세개 중에서 뭐가 옳은가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사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최소한 100% 직접 민주주의나 100% 추첨제 민주주의를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 대의민주주의가 어느 지점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면 말이죠. 첫 번째 이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적습니다. 즉 의원 한 명이 인구 몇 명을 대표하는가, 그런 얘기죠. 의원 한 명이 스웨덴처럼 2만 7천 명을 대표하면 2만 7천 명이 한 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북유럽이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입니다. 뉴질랜드 넘어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한 10만 명대인데 요게 OECD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은 16만 7천 명대 한 명이니까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북유럽보다 한 8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인구 1인당, 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대변된다. 따라서 의원 수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의원 수를 늘린다 그러면 국민이 제일 반대하죠. 왜냐면 의원들이 주로 썩었으니까, 썩은 애들이 더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싶죠? 우리가 항상 선거제도 개혁을 할때 의원 수는 늘리고 의원 특권은 줄이자, 이 얘기를 항상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의원 특권 줄이는 거를 잘안 하죠. 그래서 의원 특권은 그대로 총수는 그냥 두고 수를 늘리자 그래도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것은 배분해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면이 일단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네, 비례성의 문제가 되겠죠. 이게 2020년 아주 문제 많았던 21대 총선인데,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던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33%, 그렇죠? 의석 점유율은 60%, 180석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34, 넘어가고요.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 점유율이 굉장히 낮죠. 이거 이제 비례성의 파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도합 정당 투표 득표율이 21.9%인데, 소선거구제 중심의 현재의 지역구 체제에서는 의석 점유율이 4%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사표가 생기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당제 개혁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양당제를 원하면 양당제를 해야죠. 국민이 일당제를 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일당제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두 정당이 95% 지지를 한다면 의석을 95%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두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합쳐봤자 70%가 안 되는데 왜 의석점유율은 90%냐 이 얘기예요.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거죠. 전 다당제 개혁이 또 하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마치 소수 정당한테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말해. 다당제 개혁이 풀어서 다양한 군소 정당이 뭐 의회에 진출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사실 그렇게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선심 쓰는 척해. 선심 쓸 게 아니라 공정하게 지지율대로 나누자.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런 사람 저 일반 시민을 만나면 우리나라 제3정치 세력이 약해서 당연히 약하지. 21% 지지받았는데 의석이 4%밖에 안 되니까 좀 키우려고 그러다가 죽고 키우려고 그러다가 죽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세력이 크려면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선거구에서 사표율이 얼마나 되는 거는 뭐 뻔히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심한 거고요. 혼합형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 비율이 OECD 최하이다. OECD 국가는 뭐 잘 아시겠지만 38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타리카하고 콜롬비아가 들어가서 38개국인데 38개국 OECD 국가의 대부분의 선거 제도는 아시죠? 대부분 100%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27개국이 100% 비례대표제입니다. 27개국 중에서 24개국이 파티리스트 정당 명부식이고요. 2개국이 독일 뉴질랜드 연동형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아일랜드로 선호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개국인데요. 네. 100%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제일 좋죠. 아, 그러면 안 되면 두 번째 나라가 한 6개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6개 나라 아닙니까?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가 섞여 있잖아요.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이 6개 나라를 한번 좀 주목해보자 이거죠. 6개 나라를 보니까 6개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네. 헝거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일본, 한국. 한국이 제일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혼합형은 혼합형이니까 같이 넣습니다. 그 혼합형에서 볼 때 전체 의석 중에서 비례대표 비율이 어떻다? 제일 낮다. 비례대표 100% 하면 제일 좋은데 아 좋아 100%까지는 안 가도 좋은데 최소한 15.7% 좀 너무 심하지 않니?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최소한 위에 게 안 되면 중간에서 최소한 일본보다는 좀 넘어보자 우리가. 맨날 일본 욕만 하는데 일본 37%에 반도 안 되니 좀 어이없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공감도 좀 많이 넓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KBS 가서 꼭 하고 싶은데 저를 안 불러줘요. 당연히 안 불러주더라고요. 뭔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싫어해요. 자, 그 다음에 다당제 개혁이 아니라 그래서 지지율대로로 해야 되고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 구호는 다당제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정치개혁이고요. 정치개혁의 핵심은 지지율대로 나누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를 나눠 가지는 것이 표를 던지는 유권자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례성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먼저 확인하면서 우리가 과제를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제는 이제 과제로 얘기 넘어가는데요. 중대선거구냐 소선거구제냐가 아니고 어떤 중대선거구제냐 이렇게 전략적 초점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 제가 최근에 제안하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을 때 거기 이제 문제점이 많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반대 이렇게 해버리면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버리면 다시 진영 논리가 돼갖고 얘기가 안 돼버릴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 중에서도 전재수 법안하고 이탄희 법안은 중대선거구제예요. 대통령하고 얘기가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찬반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풀어나가면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로 얘기했어? 오케이.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군요. 대통령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중대선거구제 하면 소선거구제 폐해를 동의한다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대통령이 잘 모르잖아요. 선거제도. 당연히 잘 모르겠죠. 갑자기 이란이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러는 질문인데 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런 말을 하지 국제현장에서. 너무 상상 초월의 일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래서 어떤 중생국이냐 그러면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 텐데 보통 국민들이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초의회 선거제도가 어떻게 돼 있죠? 3인 선거구면 3등까지 뽑고 5인 선거구면 5등까지 뽑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단기 비이양식이라고 해요. 아이씨 말도 더럽게 어렵네. 단기 비이양식. 이게 왜 그러냐면 싱글 논 트랜스퍼러블 보트란 말의 버려건데 쉽게 얘기해서 5인 선거구면 5등까지
4인 선거구면 4등까지, 6인 선거구면 6등까지 당선. 이게 지금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입니다. 이해가시죠? 아, 중대선거구제. 지금 대통령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요. 전 세계 국회 선거 중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 그렇게 뽑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단 한 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인 선거구에 7등까지 뽑으니까 뭐 7등은 지지율이 4%네. 4%지만 7등이니까 당선. 아, 국민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선거제도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또 중대선거구제. 저 말 잘했어. 오케이. 그럼 중대선거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전 세계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중대선거구제는. 하나는 정당 지지율대로 그 권역의 의석을 먼저 나누고. 예를 들면 어떤 중대선거구제가 있어요. 10인 선거구예요. 그럼 거기서 지지율이 30%인 정당이 3석을 가져가고 50%인 정당이 5석을 가져가고 10%인 정당이 1석을 가져가고 이게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중대선거구제 당선자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5석을 가져간 정당이 어떤 사람을 당선시킬까 하는 또 룰이 있겠죠. 그럼 뭐 정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고요. 아니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뒤에 김민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선호 투표예요. 후보가 10명이 나오면 제일 좋은 사람 1번, 제일 좋은 사람 2번, 3번, 4번, 5번에서 10번까지 순위, 선호 순위를 매겨요. 그 아일랜드 하원 선거는 그렇게 합니다. 호주 하원 선거는 순위를 매긴 다음에 한 명을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 선호 투표예요. 그리고 녹색당이 4개나 당선이 됐어요. 올해, 아, 작년에. 그 왜 그렇게 그냥 소선거구제보다 좋은가 하면 한번 보세요. 여기 정혜랑 선생님이 계신데 정혜랑 선생님이 아주 지지하는 사람이 30% 있는데 아주 싫은 사람이 70%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2등 이하가 29, 28, 27 이렇게 표를 얻었으면 무조건 정혜랑 선생님 당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후보는 예를 들면 김철희 같은 후보가 있는데 제일 극렬 지지층은 20%밖에 안 되는데 나를 한 2위, 3위, 4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럼 극렬 지지층 30%인 사람하고 극렬 지지층은 25%인데 두루루 지지하는 사람이 한 50% 되는 사람 누가 더 한 명 뽑는다면 더 나을까? 뭔가 김진태보다는 김찬희가 나을 것 같죠? 예를 들면 이해가시죠? 그게 선호투표제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도 비례성이 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중대선거구제는 정당 명부시 비례로 하거나 선호투표로 하거나 두 방법밖에 없어요. 너 대통령 잘 걸렸어. 중대선거구제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전략적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반대해버리면 또 아이고 쟤네들 정략적이도 해서 또 싸우는 거라 그러면서 국민들이 외면해버리면 얘기가 전진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다 얘기했고요. 만약에 맨 밑에 아까 얘기했던 4등이면 4등까지 5명 보면 5등까지 뭐 요렇게 하는 선거제도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영남권에서는 민주당이 뭐 5등 6등으로 한두 명 당선. 그 다음에 호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6등 7등으로 한두 명 당선. 그러면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언론에는 지역주의가 완화됐습니다. 뭐야 이게. 최초의 호남권 국민의힘 의원 당선. 뭐 이렇게 나올까 뻔해. 그게 무슨 개혁이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이게 이제 단기 비양식 얘기고요. 실제로 작년에 했던 기초의회 선거에서 충남 논산시 가선거구에 있었는데 5인 선거구였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3인 5인 대성 중대선거구제 30개를 시범 실시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제3의 당이 더 당선된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때 충남 논산시 가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데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이 나오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복수공천. 복수공천 윤당폭격을 해버리니까 정의당 한 명 뭐 맥도 못 주지 뭐. 그러니까 5명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역시 두 정당이 의석 100%를 다 가져가는 거니까 비례성이 절대 늘지가 않아요. 정의당 지지율이 예를 들면 5%건 9%건 3%건 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복수공천을 금지하면 어떻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5인 선거구에서 복수공천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더불어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정의당 한 명, 진보당 한 명, 녹색당 한 명. 그러면 딱 사라졌게 5명이 당선되겠죠. 아 좋아요? 이건 뭐야? 더불어민주당이 20% 지지고 녹색당이 20% 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더 높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더 많이 가져야지. 네, 다당제 개혁은 지지율이 낮은 데를 더 많이 불러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지율대로 가져가라 이 얘기고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복수공천 금지도 할 수가 없다. 또 복수공천 금지는 제가 볼 때는 위헌이에요. 아니 후보가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 분명히 위헌 판정 납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없는 제도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제가 한 5분 내로 정리할게요. 최근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잠깐 말씀드리고 볼 수 있는 각도만 제가 보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리가 꼭 쓸데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건데요. 최근에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안이 사실 국민의힘 안은 재미없어요. 국민의힘 안은 아주 간단해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연동형을 없애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특히 뭐 조경태 같은 경우는 의원수도 줄이자 뭐 이런 거. 예. 자기들이 혐오를 불러일으켜놓고 국민이 혐오하니까 줄이자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중에서 한 8개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전재수한 이탄이 아닌데 전재수 이탄이라는 별거 없어서 뺐고요. 제가 요 표를 제출한 다음에 이은주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은주 의원은 지역구 240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 120석 240, 120, 2대 1 아니고 120석을 준연동형에서 100% 연동형으로 바꾸자.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2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윤주 뺐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예. 그냥 간단히 제가 이 포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 3분 정도로. 김두관안하고 김영배안을 한번 보세요. 김두관, 김영배. 첫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전국 비례대표가 X죠. 예. 47석 있던 전국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꾸자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죠? 예. 네. 그러면 전국 비례대표일 때는 명부가 한 개죠. 전국 명부 한 개. 더불어민주당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홀수번에는 여성이 있고. 요거를 6개면 6개 권역으로, 17개면 17개로 지역별로 나눈 리스트를 만들어요. 경상도 리스트, 전라도 리스트, 충청도 리스트 이렇게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입니다. 권역별로 명부를 따로따로 제출해서 지역 대표성도 살리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한번 보세요. 이상민안. 이상민안은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거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형 비례대표를 바꾸자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중대선거구제 개혁이고 전국으로 뽑지 않고 권역별로 명부를 만들자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구나. 여기서는 그 말은 김두관, 김영배안, 이상미안까지는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김상희, 박주민연안은 어디가 X죠? 지역구가 X죠? 지역구가 없어지고 잘 보세요. 전국에 47석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전국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전국 비례대표를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뭐로 바뀐 거죠? 소선거구 지역구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상희 안에 권역별 비례대표 뭐라고 써있냐면요.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써있어요. 박주민 안에 어떻게 써있을까요? 권역별 대선거구제 이렇게 써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바꾼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상민 전재수 이탄이에요. 근데 어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권역별 중대권선거구제를 해서 비례대표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게 뭐다? 김상희, 박주미 아니다 이거.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이상민, 전재수, 이탄이 한 말 있다고 하면서 자꾸 논의를 그렇게 풀지 말고 좋아 중대선거구 참 좋은데 중대선거구제를 이상민처럼 저렇게 비이양식으로 몇 등까지 당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상희, 박주민처럼 정당적 지지율에 맞게 권역의 의석을 나누는 방법도 있으니 어느 게 좋은지 한번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안을 지금 세세히 설명할 건 없고요. 준연동형은 김상희, 박주민이라는 폐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이 얘기는 이따가 또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너무 얘기가 기네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얘기만 해볼게요. 여성 축첨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의 아까 박주민 김상희 안에 따르면 여성 당선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히터가 굉장히 셉니다. 민심을 잘 반영하는 선거제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1분만 말씀드릴게요. 네덜란드 하원 선거를 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제도 좋다. 네덜란드는 원내 정당이 17개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진입 장벽이 없어요. 0.67% 지지만 얻으면 의석이 한 개 생깁니다. 가장 신기한 정당이 뭐죠? 맨 오른쪽에 동물당 보이시죠? 최근에 동물권 얘기 많이 하죠. 동물권을 옹호하는 동물당이 3.8% 얻어서 좌파 6석. 동물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원내에서 발언할 수 있겠죠? 저기 덴크 있죠? 덴크. D-E-N-K. 덴크. 터키 이주자 정당이에요. 터키 이주자. 터키 이주자는 다 덴크 치고. 소수자를 위한 정치가 구현되어 있잖아요. 저런 것은 진입장벽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진입장벽 3% 있죠? 3% 이하는 다 떨거지 나가. 이런 얘기는. 그러지 않고 0.67% 하니까 다 이렇게 원내에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치 불안정 없습니다. 예. 정당이 난립하면 정치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박정희가 주입한 이데올로기다. 그거 깨야 된다. 예. 우리나라는 정당이 거의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정해요?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예. 작년에 했던 칠레 하원 선거. 칠레는 말이죠.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까 말씀드렸던 박주민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다만 여기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소수정당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0.67%가 아니고 얻어야 돼. 몇 프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정당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갱신 독립민주연합 정치적 진화 민주동립당이 합쳐서 칠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정당이. 또 좌파와 극좌까지인 평민, 공산당, 사회인의원, 민주혁명, 사회녹색 지연합이 합쳐서 존엄성을 지지한다라는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존엄성을 지지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존엄성을 지지한다가 그 법적 진입장벽을 높이면 번호성을 지지한다 때 몇 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당 연합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중당적 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 연합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 때 어떻게 하죠? 연합정당을 해서 당을 해산하던가 아니면 연합정당에 갈 사람을 탈당시켜. 그리고 저쪽에 갔다가 같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이러는 방법밖에 안 돼. 그거 2020년에 봤잖아요. 우리가. 예. 그거는 정당 정치에 대한 폭법입니다. 정당 정치는 이렇게 쭉 가면서 가야 돼요. 잘 보세요. 0.37%인 민주독립지역당이 한석 얻었죠. 제 혼자 나가면 한석 안 생겨요. 근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단일 후보로 나온 것 중에서 한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저기 보시면 밑에 시민 0.43% 한석 생겼죠. 이런 식으로 소수 정당을 해서 이 총 합쳐보니까 21개 정당이 원내 정당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연합하고 협의하고 새로 또 연립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일단 발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